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함으로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한바다 세트 촬영을 찍기 위해 세트장이 좀 멀리 있어서 항상 이렇게 새벽에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우영우 일지를 기록해 보려고 해요. 완전 매일매일은 촬영하지 못할지라도 틈틈이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촬영 브이로그를 직접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 세트는 A동과 B동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세트인 법정 세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촉박함으로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아이쿠, 이런 법정이 불이 안 켜져 있지만 얼추 보이시죠? 엄청 낮 같아요, 그죠? 여기 피고인석, 주로 저는 이 변호인석에 앉고 있고요. 증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뉩니다. 여기 서기분들 앉는 자리, 여기 재판장님, 좌배석, 우배석, 이 법원, 인서트 컷. 잠시 잠깐 하고. 법정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법정. 피고인. 저희 집에 가보실까요? 양호방. 양호방 입구가 어디였더라? 잠시만요. 입구 어라? 이거 우리 집 맞는데 왜 바꿔놨지? 이거 우리 집 맞는데 왜 뭔가 바뀌었지? 갑자기 분위기 스릴러. 네, 맞아요. 우리 집이에요. 자, 어린 양우. 이것도 고등학교 시절 양우. 여기도 또 아버지랑 투샷. 저는 이제 저의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야. 제가 세트장 처음 들어오자마자 우와, 우와 했는데요. 이 고래, 온갖 고래 생태계들은 다 제 방에 있습니다. 이 자잘한 소품들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 다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요? 제가 1회 처음에 이제 출근할 때 요거를 이렇게 하고서는 이 삐뚤어져 있는 고래들을 이렇게 정돈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약간 영우의 루틴이랄까요? 이게 영우가 고래를 좋아하다 보니 저도 이제 정이 가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막 큰 고래들 찾아보면 좀 압도됨을 느낀달까요? 저는 좀 무서웠어요. 너무 커서 어떻게 지구상에 이런 생명체가 있지 싶어서요. 아무튼 영우의 방입니다. 저는 지금 제 분량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시간 짬을 내서 이렇게 저의 방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캠을 켰습니다. 제 방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와, 날씨가 엄청 좋지 않아요? 언제 이렇게 여름 날씨가 됐지? 사실 봄입니다. 저는 무려
여기가 어디냐면 말이죠. 울산 지방법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법원 외경과 법원 복도 씬들을 촬영하러 어제 오늘 이렇게 울산에 체류 중입니다. 날씨가 아주아주 좋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어제까지만 해도 구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끄장. 아이쿠 너무 무서워. 화면이 안 보이지만 잘 찍히고 있겠죠? 구름이 하나도 없는 아주 아주 청명하고 고기압인 날씨입니다. 울산이 제가 몰랐는데 영우가 좋아하는 고래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을 온 건 아니겠지만 이제는 제 눈에도 고래가 보여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습니다. 저 끝에는 법원 조사실과 조정 대기실이 있다고 합니다. 뒷걸음질도 잘 치고 있죠? 이거를 거꾸로 재생하면 저는 앞을 향하는 것일까요? 저는 촬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썸네일 어때요? 안녕하세요. 5시 45분입니다. 저녁 아니고 새벽입니다. 아직 해가 안 떴어요. 오늘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을 볼 텐데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 개인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저는 촬영을 오늘 열심히 마쳤고요. 이제 또 내일 또 다른 스케줄을 위해 또 화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이번 우영우의 캐릭터 노트입니다. 아, 초반에 제가 연못 촬영을 한창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감독님과 작가님께서 와! 영우 너 뭐야!